안녕하세요, 김동찬 대표님. 안녕하세요, 우리 브라이언 회장님. 아닙니다. 몇년 아, 전에 어제, 비해서 훨씬 더 핸섬해졌네요. 네. 아, 네, 감사합니다. 아, 어제 그래도 수상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활동들을 늘 지켜보고 있었어요. 네. 그리고 또 청소년들이 자체적으로 모여가고 그런 단체를 이끌어가고 있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죠. 대부분의 청소년들이라 그러면 어떤 기관에 소속되어 갖고 거기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좀 네, 자체적으로 프로그램 만들어서 하고 있는 단체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죠. 툰베리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고 있죠. 자, 일단 뭐 우리 시민참여센터에서 하는 이 그라스루트 영 리더십 상을 수상한 것에 대해서 먼저 축하를 드리고, 자, 뭐몇 가지 이제 궁금한 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연유로 우리 그 청소년들이 모여갖고 이런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까? 일단 제가 2017년 9학년 버겐 아카데미에서 교사가 수업 중 I hate Koreans를 이제 6번 말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학교 측은 그 사건을 덮으려 하였고 여러 단체와 한국인들이 학교 당국 원로에 가서 항의를 했고 학생으로는 유일하게 제가 1,500명의 서명을 전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결국 교사는 교단에서 물러나게 한 사건으로 끝나게 되었는데 이제 그후 2세들조차 이제 목소리를 내지 못한다는 심각성을 느껴서 한인들 학생들을 모아서 단체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예, 아주 좋은 출발이었습니다. 사실은 뭐 그때 이제 우리가 그 다이렉트리 이제 그쪽에 컨택을 했을 때 그쪽에 있는 학생들이 아무도 나서려고 하지 않는 상황에서 뭐 직접 버겐 아카데미도 아닌데 뭐 직접 나서서 그렇게 했다는 것은 이거는 뭐 어떤 공부를 잘한다, 뭘 특별한 능력이 있다 뭐 이런 걸 떠나갖고. 우리가 갖춰야 될 자존심을 세우는 대단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청소년들이 모여갖고 우리 자존심을 세우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사회의 어떤 역할을 할수 있는 그런 청소년이 되자 이런 부분 대단히 높이 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AAYC, Asian American Young Council에서 Asian American Youth Youth 카운스. 네. Council에서 네. 궁극적으로 무엇을 목표로 어떤 미션을 가지고 있습니까? AYC 활동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이제 첫째는 2세대의 정치력 신장, 그리고 둘째는 디아스포라의 공공의견입니다. 버겐 아카데미 사건 때 저를 협박하고 공격했던 사람들은 한국인이었습니다. 그런 부모들에게 자란 2세들조차 절대 목소리를 낼수 없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인들이 미국인이라고 생각하는 2세들도 많습니다. 그런 친구들조차 절대 아시안 혐오 범죄에서는 제외되는 주류의 미국인이 될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정치인분들과 인턴십을 했을 때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말씀해 주신 게 있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뭉쳐야 산다. 그리고 너의 정체성과 언어를 잊지 말아라였습니다. 저희가 온전하게 미국에서 주류에 들어가서 목소리를 전달하려면 이제 정치력이 신장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유권자 등록과 정치인들의 선거 운동을 도우며 그분들과 인맥을 쌓았고 이제 지금은 주지사가 지지 선언을 요청하는 최초의 차세대 단체로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시아는 이제 마이너리티지만 우리가 정체성을 가지고 이제 우리 것인 한국어 그리고 문화 등을 지키면 그것에 우리의 유리한 힘과 그리고 또 무기가 될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복에 나를 제정을 하고 태극기를 알리는 등 이제 공공의견에도 많은 힘을 쓰고 있습니다. 네, 궁극적인 이제 미션이 이제 공공 외교와 또그 스스로의 어떤 정치적 목소리를 내면서 국사에서 인정받는 그런 커뮤니티를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참 대견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인 기관들도 이제 그런 부분을 참 생각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지금 AYC가 하고 있는 어떤 구체적인 활동이 있으면 몇 가지 좀 소개해 주실래요? 일단 Asian American Youth Council AYC는 단기간에 천여 명의 유권자 등록을 달성하였고 그리고 정치인들의 선거 운동을 참여하여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시작하자마자 만불의 마스크를 이제 병원과 경찰국 등에 도네이션을 하기도 했고 이제 한국어를 정규 과목으로 넣기 위해서 지역 정치인들과 상의 중이기도 합니다. 이제 우길기 그림을 복도에 건 학생 이제 학교를 상대로 사과를 재발 방지 약속도 받아냈습니다. 이제 아시안 혐오 범죄에 대해 시위를 개척하였고 이제 거기도 천여 명이 모였습니다. 구글에 Origin of Kimchi가 China라고 표기된 것에 항의해 Korea로 이제 정정을 이번 연에 또 할 수 있었고 또한 중국의 지나친 동북 공정의 일환으로 한복을 본인들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제 역사적 문헌을 남기고자 Tenafly 시장님을 설득해서 해외 최초 Korean 한복 데이를 선포하였고 이제 이서 쿠스터 시장님도 설득해서 제2의 한복의 날을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선정된 아시안 아메리칸 뉴스 카운슬 브라이언 전 회장은 한국 전통 문화를 자신들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중국인들의 잘못을 지적했다. AAYC는 한복이 한국 전통의 것이라는 것을 미국 사회에 알리고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의 한복의 날 선포를 요구해왔다. Today we will be holding the first Korean Hanbok Day in the United States. Recently, due to Chinese cultural imperialism, which refers to politically and economically damaging and by taking over South Korean culture, and as they incorporated South Korean culture as Chinese culture, there has been YouTubers that have stated that Koreans Hanbok's origin as Chinese, as well as several dramas that incorporated Korean Hanboks into their dramas, which has raised a serious concern and a conclusion. The more we are stripped of our cultural identity, I have realized that it's not dramas or YouTubers that will write or change history within the next 100 years. It's our political leaders and policy writers that have implementation to our system on a daily basis, which was why we decided to email several mayors and several politicians to really declare and to proclaim October 21st as the first Korean Hanbok Day in the U.S., which has the same date as the Hanbok Day in South Korea. And thankfully, the mayor of Tenafly, Mayor Zina, has accepted our request, and we are able to hold our first Korean Hanbok Day in the United States today. 이제 얼마 전에는 차세대 단체 최초로 이제 뉴저지 주지사에게 지지 선언을 요청받고 이제 지지 선언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청소년 조직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감각 있게끔 활동을 하고 했네요. 예. 감사합니다. 이러한 그 청소년 단체지만 이러한 어떤 그 단체 활동 방향이나 이슈들을 결정을 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주로 이제 이사들이 있으면 이사들이 모여서 어떤 것을 이제 결정하고 스태프들이 결정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인포메이션들 모으고 자료를 모아서 이사들에게 주고 이사들이 그걸 검토하고 나서 결정하긴 하는데 지금 이 AAYC에는 구조가 어떻게 돼 있나요? 어떤 뭐 보드 멤버가 있나요? 아니면 저스트 멤버 체계로 되어 있나요? 그리고 보드 멤버로 결정을 할 때 어떻게 네네. 결정을 하는가? 네. 일단 저희는 그때 중요한 이슈에 맞게 일단 제가 안건을 정하고 그리고 대학생 이사들과 상의 나머지 이사들에게 알리고 참여하는 방식입니다. 이제 보통 서한 작성 같은 경우는 이제 줌과 이제 구글 다구로 몇십 명이 동시에 작업을 합니다. 새로운 멤버 지원서는 이제 성적표, 에세이 추천서가 들어오면 대학에 근무하시는 분들로 구성된 admission committee에서 이제 심사를 하시고 이제 대학생 이사들이 직접 인터뷰를 하고 부모님은 이제 부모님들이 인터뷰를 해주십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10명이 지원하면 1명 정도 합격을 합니다. 저희 단체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위아래라고 하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다 평등한 youth representative이기 때문에 이제 미국에 나누어져서 이제 같이 화합해서 일을 하는 단체입니다. 네. 자, 지금까지 AAYC를 만들고 또 활동을 통해서 우리 그 회장님이 이렇게 성장을 했는데 직접 이제 본인뿐만 아니라 멤버들을 봤을 때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배웠고 또 활동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있다면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네,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일단 AAYC는 정치적인 단체입니까? 라는 질문을 이제 아주 많이 받습니다. 거기에 대답은 저는 yes라고 합니다. 지역 정치인 후원 파티에 참석을 했을 때 이제 정치인 분들이 이제 지역에 바라는 게 있냐는 질문에 한 학생이 동네 농구 골대 그물망이 다 찢어졌다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골대 그물망이 새 곳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때 그 친구가 정치가 이런 거구나 라고 감탄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정치는 우리가 사는 환경을 개선하고 이제 마이너리티가 주위에 목소리를 낼수 있는 툴일 뿐입니다. 저희가 구글을 상대로 김치의 원산지를 변경하고 이제 해외 최초 한복의 날을 선포를 하고 또 차세대 최초 주지사 지지 선언을 하는 등 많은 일을 했지만 가장 가치 있는 일은 그런 일들이 아닙니다. 엄마 손에 처음에 이끌려 들어와 2년 동안 활동을 안 하던 멤버가 이제 변해서 열심히 활동을 시작한 일, 그리고 성적 때문에 AYC에서 떨어진 학생들이 성적을 올려서 다시 도전한 일, 고등학생이었던 이사들이 지금은 대학생이 되어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여러 주로 흩어져 활동을 하고 있고 한국에 이어 이제 뉴질랜드까지 저희 단체가 확장이 되어서 이제 활동하고 있는 일들이 가장 뿌듯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정확한 자신의 미션을 가지고 실천 활동을 하면서 조직이 성장하고 있고 또 그러면서 본인들도 성장하고 있다. 이런 의미로 이야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AYC는 어떤 뭐 스테이터스상 뭐 non-profit 비영리 기관 뭐 이런 것이 아니고 그냥 어떤 코퍼레이션 정도의 그런 조직인가요? 아니면 어떤 조직인가요? 일단 non-profit의 타이틀을 달고 있지만 저희가 보통 non-profit이랑 좀 다른 거는 저희는 아이들의 정치적 신장과 이제 디아스포라의 공공 외교의 목표를 갖고 있으며 이제 편을 안 가르고 최대한 많은 정치에 참여를 해서 정치적 신장을 키우는 목표로 일단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orporation이라고 설명을 해도 될것 같습니다. 예. 뭐 그렇게 비영리 기관들은 어떤 뭐 특정 정치인이나 이런 데 대해서 지지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뭐 그럴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자, 그러면 이게 성장을 하면 지금은 전부 다 이제 발런티어로 다 여기에 소속이 돼 있잖아요. 이게 뭔가 이게 전체적인 조직을 관리하고 하려 그러면 분명히 페이드 스태프도 필요하고 할 텐데 그리고 돈도 필요할 텐데 그러면 장기적으로는 이게 이제 스텝이 있고 좀 체계화된 그런 조직으로 자기 발전을 꾀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딱이 수준에서 청소년들에게 어떤 의식을 심어주고 청소년들의 활동을 통해서 어떤 이 트레인이 되게끔 하는 딱그 정도까지 자기 목표를 하고 있는 겁니까? 일단 저희는 딱히 그 고정된 목표는 없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일단 펀드레이징이나 이런 걸로 현재 저희의 자금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하는 클라이언트나 이런 거를 고용하려면 당연히 사비도 들고 이제 돈이 많이 드는데 이제 제가 그 부분에서 얘기하고 싶었던 게 한복의 날을 저희가 이번에 설득을 해서 처음으로 만들 수 있게 되었잖아요. 그러나 후원을 해주시는 단체나 이제 한국 기업이 그때도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많은 정치인분들을 통해 이 역사나 이제 한복을 더 많이 알려가는 목표를 잡고 한복을 더 알려가고 한국의 문화를 더 알려가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한테 이제
그 한국인의 정체성과 이제 많은 사람들의 그 목소리의 중요성을 알리면서 그 뭐라고 다 같이 펀드레이징은 아니지만 그래도 더 많이 참여를 해서 그 후원 더큰 펀드레이징 이벤트를 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일단은 뭐 어느 조직이든지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으쌰으쌰 하는 분위기가 있어야지 그 조직의 생기를 갖고 그 돈은 사실 그 다음에 문제고 그러다 보면 누군가 내가 이 단체를 위해서 한번 희생을 해보겠다 그러면서 나오는 사람들이 또 있기 마련이죠. 뭐 우리 브라이언 전 회장님이 또 초대 회장님이니까 또 어떻게 펀딩을 만들어 와갖고 또 희생을 하면서 그 조직에 어떤 풀타임 스탑이 될지 뭐이 앞으로 가능성들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맞습니다. 상당히 자랑스럽고 그래서 저희들은 물론 영 리더스 상을 주기도 했지만 그냥 여타의 젊은이들이 그냥 하루하루 그냥 어떻게 하면 재미있는 것을 찾아서 할 건가 이런 때에 의미 있는 것을 찾아서 커뮤니티에도 이바지하고 본인들도 스스로 성장하는 그런 AAYC의 모습에 박수를 보냅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활동들을 기대하고 또더 성장해서 우리 커뮤니티만 아니고 미국 사회에서 인정받는 그런 리더십의 그룹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저 마지막으로 한 네. 말씀 해도 될까요? 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10월 20일 날 해외 최초 한복의 날을 행사할 예정입니다. 그날 그 10월 20일 날 4시 뉴저지 타나플라이 클링턴 인 앞에 있는 휴일리어 파크에서 하게 되어서 이제 많이들 구경 오시기 바라고 이제 비가 오면 클린튼 앤 호텔 안에서 행사를 할 예정입니다. 오늘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하여튼 고맙습니다. 우리 브라이언 전 회장님. 그리고 앞으로 많은 활동들을 기대하고 또 본인들만이 아니라 주위에 있는 1세대 단체들과 여러 협력들을 통해 갖고 더큰 그런 AYC가 될수 있기를 박수로서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